자, 발더스 게이트 2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야죠.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아침 8시에 켰습니다. 아,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 이번에 헥서트 퀘스트 던전을 깨야죠. 아, 우선 한숨 때리고요. 우선 약간 이제 저번화에서는 이제 그 기사단 본부를 많이 갔다 와서 그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시간 46분 정도의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맵으로. 다음 뭐라고 해야 되나? 퍼즐 함정? 뭔데? 갈라진 돌바닥과 거미줄 쳐진 틈을 피해 깔끔한 틈과 깨끗한 돌바닥이 안전할 거야. 깨끗한 데로 가라 이거지. 가죠. 이거를 잠깐만 이거 하나씩 보내야 되는 거 아니지 설마. 이거 좀 싫은데 그런 건 좀. 진짜 하나씩 보내야 되냐? 둘까진 되겠지? I 거미줄은 당연히 거미줄 나올 거 아니야. 그게 거미줄이겠지. 자, 오시구요.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야! 아, 이게 함정이야? 가자. 좀 역겹네. 야, 이거 디비니티였으면 순간이동으로 한 번에 갈 텐데. 그딴 거안 되죠? 수준. 빠르긴 하다. 내려가 봐 먼저. 여기 와 있고. 아, 귀찮네 이거. 에스, 가자. 이 정도는 간단하지. 오늘 키자마자 좀 쎄한데. 다음 맵으로 가죠. 되게 심플했네요 이번 거는. 지금까지에 비하면. 아, 독하다 독해 진짜. 야, 당연히 어떻게 너가 일단 찾아. 여기까지 보이냐? 함정이 있긴 한데 못 찾았지 지금.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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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와.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그렇지. 아, 이상한 거 쓰지 마. 일단 데려와, 일단 데려와. 아, 시야 밖으로 나가서 좋아요. 싸웁시다. 싸우고요. 너는 가서 해제하고. 빨리 잡고. 야, 죽냐? 야, 죽냐? 아이씨. 미개한 녀석 이거 안 되겠구만. 저거 하나한테 죽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어나 봐. 약간 편하게 갈 수가 없어요. 방어력이 나름대로 보증이 돼 있는데 마이너스 2거든요, 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못하죠. 옳지 않습니다. 회복력도 찍혀 있는데. 너가 이제 하이 어빌리티까지 얼마나 남았지? 경험치가 300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감기 걸렸나?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지? 야, 너 한참 남았구나. 머네. 나는 금방일 줄 알았어요. 엄청 머네. 야, 하이 어빌 하면 이제 방패를 이제 대형 방패 쓸수 있으니까 장검도 찍혀 있고 무기를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너는 못 쓰겠다, 야.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하구나.
가봐. 너도 여기 있어. It is done. 자, At your 샀고요. order. 얘가 함정찾기가 140인데, 140인데도 못 찾아요? 그쵸? 아, 180이네. 근데도 못 찾습니다. 저거, 그거 아니냐? 헥사트다. 너무 거침없는 요구 아닌가? 아, 너무 조용하다, 게임. 독한 놈들. 야, 다 모여봐! 여기 뭐 없나 보다, 야. 주인공이 간다. 어디 저 이름도 아냐? 아, 저 이름이 아냐? 나 언제 레벨업했냐? 시작하자마자 조짐이 좋네요. 레벨업 후 2레벨 주문까지 생겼습니다. 안수치료 회복량에 생명력은 별로 안 들죠. 이렇게 가니까 역시 팔라딘이 괜찮긴 하다. 안수치료랑 이제 성취자 주문만 올라가도 이득이지. 생명점이랑 크게 차이 안 나게 1.5배긴 한데 치료량도 올라가잖아? 일단은 두 번째, 2레벨 주문 하도록 하죠. 얘는 4레벨까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발더스2에서는 조심해서 정해야겠죠? 함정찾기 괜찮다, 야. 이거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화염 냉기저항 안쓸 거고. 한행저 쓸건 아니지, 지금. 신성아님은 이제 신성아님이 없어지면 쓸 거고. 좀 효율적인 걸 쓰고 싶은데. 내키는 게 없다? 좀 빠른 거 하나, 아무거나 좀 해보자, 빠른 거. 도구 하나. 신성아님. 야, 신성아님 써야 되나, 진짜? 야, 이거 너무 오는 길어. 신성아님 두개 있으니까 일단은 도구 하나 쓰자. 도구 하나도 있잖아. 신성아님 써. 진짜 쓸거 없네. 아, 저기 길면 안 쓰지. 자. 그들의 이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아, 이거 그냥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해와야 되나 본데? 여기서 얻어와야 되나 봐, 걔네 이름을. 이게 무슨, 뭐라고, 이름이? 아, 여기서 다 뒤져서 얻어야 돼? 아, 입증되지 못한 성지자 이건가 봐. 이거 맞지? 이거겠지? 나 기억 안 나, 내용 뭐였는지. 다른 놈으로도 되냐? 나왔다. 아, 잠깐만. 아, 씨. 또다책 가져와야 돼, 설마? 아, 진짜 책 가져와야 되나? 책으로 봐야 되나, 진짜? 두 번째래, 그냥? 바비앗. 아, 이거는 안 봐도 되나 봐.
야, 어떻게 이렇게 못 맞추니? 321 바비앗.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1 121 121이구나. 121. 아, 이거 이건 보고 와야 되나 봐. 없어. 보고 와라. 네가 제일 빠르니까. I fear I am done. Gamas, my brother. I will see you soon. 책을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저건 읽었잖아. 읽었는데 안 나온 거 아니야. 이쪽에 있겠지. 아, 다 바디앗이야, 바디앗. 아, 괜히 저기 있는 게 아니구나. 잘 만들었어, 게임 참. 아주 역겨워. 바디아시네, 그럼. 아, 내가 맞추고 그냥 눌러버린 건가? 어쩌라고 그래서. 뭐된 거야? 뭐 됐으니까 된 거겠지. 뭐 다음 문에 관련된 건데 내가 미리 해버렸나 봐요. 바디아시 맞았네. 그럼 첫번 찍었던 게 내가 틀린 줄 알았나 봐. 선택지가 몇개 없어서. 거미대금 줬던 애 아니야? 뭔가 대화가 될것 같은데. No, 선지자의 소유를 가지러 왔어. 진구를 위해서요. 모욕의 뜻은 아니었어. 당시 수위를 만들었단 말이요. 아, 얘가 다 만들었대. 오래 만들었나 보다. 야, 살찐 거 보니까 대단한 기술이구만. 아, 미친 새끼. 죽여! 당연히 뭐 저렇게 안지상도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마법 쓰겠지. 자, 거미한테 마법이 걸렸는데 일단 돌파 쓰겠습니다. 얘부터 죽여야지. 근데 마법을 못 썼냐? 일단 죽여봐. 죽여. 일단 죽이고 생각해. 저거 좀 상위 마법인 것 같은데 없앨 수 있냐? 마법하기로? 빨리빨리빨리. 그냥 이겼는데? 18,000이나 주네요?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악마보다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다 잡았어. 아까 전에 그 탄성구치에서 싸웠던 악마보다. 10m, 10m. 라샤드의 발톱. 라샤드의 발톱? 너 라샤드고 쟤는 라샤드니까 다른 놈이냐? 라샤드 대공이니까 다른 놈이네. 너좀 나약해서 대공까진 아니지. 지금 배울 수 있는 거는 노란색으로 뜨죠? 세 개나 배울 수 있네요. 좋아. 야, 경험치 달달하다. 여기서 꽤 먹은 거 같은데. 안 돼, 8천이야. 웃기지 마. 야, 근데 좋은 거 많이 얻는다. 사실 나는 저거 저딴건 몰라도 이거 있잖아요. 주문 볼라니까 안 나오냐? 이거 뭐야? 핵키샤는 상위 핵키샤는 자주 나오는데 주문서가 이 하위 핵키샤 7레벨 핵키샤는 잘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다 핵키샤가 많이 나오고 니시루가 안 나오는 거였고 니시루가 지금 없지. 그렇네. 그럼 뭐 상관없겠네? 니시루가 없어서 제가 와이번을 많이 썼거든요. 니시루 쓸라 그랬다가 수위 있나 보죠. 가져가겠습니다. 대화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싸웠어.
가자. 일로 가면 나가지나? 일단 가자. 야, 너왜 이렇게 못 움직이니? 왜 그래? 얘왜 가다 멈춰? 발병 났어? 저 문을 여는 거 자체가 이 녀석이었나 봐, 내 생각에는. 너무 꼬인 거 보니까. 가자. 야, 이거 함정 밟으면 한 번에 갈수 있나? 이거 당연히 입구로 가는 거겠지? 일로 와봐. 이게 이상한데? 망가졌는데 얘? 일단 망 섞여 나갈 거니까 이제 망가졌어 얘. 봐봐 못 걸어. 수위 때문에 그래? 수위 나한테 줘야 되냐? 어때? 이 갑자기 왜 이러냐? 밟아서 한꺼번에 날아가자 포탈로. 아니 야. 나와 다. 이 정도면 뭐 알아서 잡아야지. 귀머거리 됐어. 그렇지. 위상거미 정도는 뭐. 그렇지. 경험치 셔틀들이구만. 가자 이제.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얻은 것들 다?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 거야? 비단, 조각상, 기름 램프 찾아볼까? 하자도 안 나오지 맞다. 뭐야, 언제 대화가 활성화됐어? 때가 되면 난이 바보들에게 좀더 많은 존경심을 받게 될 거야. 자네가 얼기설기 끌어모은 이 무리는 일행이라고도 할수 없겠지만. 왜 이래, 갑자기? 어떻게? 난 존경받게 될 거야. 그래? 걸어오는 사이에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왜 자네는 현재 위치에 불만인 거야? 존경받고 있잖아. 지금 듀얼 클래스죠? 전사하면서 성직자 위치로 존경받고 있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래? 업적 있어야 돼? 나도 업적 없어서 안 되나 봐. 아, 맞다. 이거 검색해서 알아놨는데, 여기 있는 사용처 있죠? 이거 비단은 아무 효과가 없고, 이거 동상은 그냥 여기 함정에서 무게 때문에 못 지나가는 그게 효과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램프는 여기서 지니가 소환되는 게 램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도 그냥 돌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램프 헥스트가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니 소환됐었냐, 그땐? 이게 못 걸어. 비단 때문인가, 진짜? 비단 때문에 못 거는 거냐, 혹시? 건너가서 다시 죽는 플레이 하죠. 엑스트 못 가잖아. 이상해.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엑스트야! 빨리 가자! 아, 예. 아이씨. 다 벗고도 못 오냐? 하여간 도움이 안 돼. 나 너무 극혐인데? 빨리 와. 너왜 체력 회복이 안 되냐? 조정이 잘안 돼. 왜안 되지? 조정이 잘안 돼, 갑자기. 뭐야. 그래, 가자. 아, 이 대화 걸라고 조정이 안된 거구나. 아누맨이 화내네요? 내가 결정할게, 아누맨.
같이 가줄게. 가자. 본래 끝났다고 바로 손절하려는 거 봐라, 이것들이. 각 잘 전에. 아, 좋아요. 두 개 다 주고요. 에리 헥스트를 그냥 보내주는 거에 만족하는 거야. 요구한 걸 해냈어. 부탁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게 있으면 구석구석 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네스드에서 갑자기 이제 PC 요소가 막 추가가 됐다는데, PC 부분 아니었을 때 추가됐던 것 같은데. 자유가 됐구나. 좋아요. 어떻게 계속 싸울 거냐 너희? 그래서 아까 그 기사단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 업적을 남겨서. 되면 되는 거냐 가서? 딱히 없네요. 내 생각에 이 악당 애들은 빼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저번에 법사를 많이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에드윈을 빼고 이모엔 한 명으로만 가자. 법사를 한 명으로만 하고 그래야지 더 이제 존재감이 있지. 저번에 법사가 많아가지고 이모엔 죽고 그냥 가버렸는데 존재감 있지. 그래야지. 일단 가봐. 일로 오고. 아, 좀 고민되는데 싸우다가 이제 빠질 것 같긴 한데. 일단 헥사트 퀘스트는 완전히 끝난 거 아니야. 헥사트를 빼고 도적을 넣을 녀석이 없지. 일단은 같이 가자. 아, 그리고 또 기사단으로 가는 거 좀 그렇고요. 윈드스피어로 가죠. 윈드스피어로 가서 갔다가 다시 기사단으로 와보면 되지. 또 편집하면 되니까. 편하죠? 가죽 벗기기 조사. 슬슬 먹어야 될 것 같아. 슬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단 조사는 레디언 하트 아니잖아. 이건 헬름 사지잖아. 졸루브 아이템 좀 팔아볼래? 아이템 좀 너한테 팔아야겠다. 팔아볼래가 아니라 넣어두고요. 버리고요. 버리고요. 일반 투구 버리고요. 비단 같은 거 안 사가냐? 안 사갈 것 같긴 한데 나도 내 생각에도. 그냥 어디 보자. 스텔레토. 아, 필요 없죠. 플러스 2짜리는 필요 없지 솔직히 말해서. 투어간 골렘 제조 전신판급 6개. 자리가 없네. 이것도 팔 수 있으면 팔아버리자. 아, 못 파네. 야, 판금 갑주가 진짜 비싸다. 도령상은 팔 수 있네? 판매하고 10,000원? 이거는 일단 갖고 있어, 그럼. 뭐하러 가져나온 거야, 그러면은? 쓸 데가 있는 거야, 따로? 라샤드의 발톱까지도 다 필요가 없죠? 내가 쓸만한 무기는 아닌 것 같고. 4개. 10m도 별로 안 비싸다? 10m 즐거운 쇼핑 시간. 아, 뭐, 가격 왜 저래? 사실 이제 베크나의 로브나 뭐 베크나의 로브 말고는 저쪽에선 살 게 없죠? 암호 중에서는 뭐 비올더 왕패 필요하긴 한데 비올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굳이 사겠다면 이제 프로 3짜리도 사야 될 것 같고 추가 공격 있고. 이거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공해가 있으니 괜찮은 것 같고, 쿨라의 창은 별론 것 같아요. 수호자, 방어도 있고, 저항 있고, 괜찮은 것 같죠? 한손무기인데. 조릴의 단검. 이거는 모르겠어. 호루스가의 독. 모르겠어. 굳이 하자면은 수호자랑 닌자도 둘 중 두 개인데, 너는 일단 슬링이 있으니까 니 건 됐고, 너가 닌자도 쓰잖아. 근데 너가 지금 무기를 쓰면은 약해져 얘가. 그게 문제죠 지금.
넌 맨손으로 충분히 쎄, 지금. 얘는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은 어마무시하게 세지기 때문에. 굳이 딴건 필요 없을 것 같다. 아. 공이가 지금 2.5인데, 1.5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은. 너 레벨이 11인데 1.5면은, 잘 모르겠다, 난. 야, 너 지금 방패 못 드러내고, 한손무기 성능 그거 없고, 14레벨 되면은 마저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가 얘가 이제 약간 힘을 쓸 때인 것 같고요. 지금은 체력 자체가 너무 낮아서 힘을 못쓸것 같네요. 너무 체력 개수가 낮아. 14야. 건강이 너무 없어. 불행만 남았어, 쟤는. 내 생각엔 데크나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굳이 사겠다면은. 그쵸? 뭐, 니거 맞춰줄 생각 없고, 이놈에는. 얘는 여기서부터 딱 하면 되겠다, 야. 자연스럽게 일단 아이템을 꺼내고 이게 왜 여기서 꺼내려 그래? 두루마리를 이모애를 위해 남겨두자. 두루마리는 아직 건들지 말고 보석을 저기요? 보석을 좀 팔죠. 다이아몬드 5개나 있어요. 월석, 에메랄드, 지오스 보석. 비싼 걸로 가능한 선별한 편이기 때문에 딱 팔면 각 나올 것 같죠? 부자가 되는 각이 가서 거래하고 와. 마법은 거래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에메랄드 2개. 에메랄드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비싸네? 월석에 지오스의 왕의 눈물. 내가 그 무지개 보석을 가지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지개 모양을? 어디 갔지? 야, 탄환 팔아. 안쓸 거잖아. 26,000원. 구매합시다. 야, 이거 힘 올라가는 건 되게 좋다. 솔직히 전사한테 지능지혜는 필요가 없으니까. 수수 전사한테는. 이거 오크한테 주면은 20이야, 그냥. 이것만 들어도. 완력이. 방어도. 어떻게 이거 어떤 카타나네? 베크나 말고는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은 베크나 말고는 없다. 이게 내 생각이고요. 발더란도 좋긴 한데 당장은 좀 그렇지. 힘도 떨어지고 필요 없고. 베크나밖에 없어. 베크나 입어야 돼. 입을 수 있지? 와. 성향은 상관이 없네. 그냥 입으면 되네. 베크나를 입는 순간부터 날개를 달아준 거야. 차원이 다르다고. 마저도 올라가고요. 방어도도 기본으로 딸려 있고요. 방어도가 기본으로 딸려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죠. 사투는? 그쵸? 방어도 6짜리면 필요가 애초에 없어. 3짜리를 살수 있으니까 내가. 장갑짜리에 뭐줄거 없냐? 너무 지금 부족하다 아이템이. 약간 좀 사가. 잘 샀어. 갑시다 이제. 이제 기사단 본부로 이동하죠. 야 이제 줘야 돼. 이거 여기서 안 주면은 저 그냥 갈 겁니다 글로. 안 주죠. 이거 왜냐면 돈일칸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돈일칸을 어떻게 데려가고 싶긴 한데 혹시 뭐 저기 가서 뭐 다른 데써 있기로는 여기서 받아진다 그러고 무조건? 근데 지금 안 받아졌기 때문에 윈드스피어 힐로 가서 무언가 퀘스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팔라딘이니까. 뭔가 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나 먹을 거예요 칼. 그러면 여기 퀘스트는 끝나는 거죠? 스트롱홀드고 뭐고 필요 없어. 갑시다. 근데 일단 갑시다. 지금은 출발할 때야. 윈드스피어 힐 갑시다. 도적이다. 당연히 얘부터 죽여야지. 준비해. 다음 마법 볼 것도 없어. 그냥 죽일 거야. 던져, 던져, 던져. 그렇지. 쉽구만. 다음 요 녀석 얘는 아마 사제겠죠? 중갑이니까? 중갑 아니네? 아 사줄 거야 근데 메이스잖아. 디자인상
사제일 것이야. 아, 주문 나왔죠? 도적들이 고정적으로 주는 주문. 이동합시다.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아, 물론 이제 기사단 본부 가는 거 그런 거 다 편집되면은. 너희 공포는 여기서 끝이다. 뭔 소리야? 얘기할 수 없을까? 아, 뭐야 얘네. 새끼 와이번 오우거. 이거 벌레 뿌려야겠죠 일단은? 오우거 법사가 이게 방어마법을 안 걸고 바로 공격마법을 쓰기 때문에, 그쵸? 오우거 쪽은 그게 없기 때문에 쓰고 가속 써야지. 아, 이미 썼네? 돌피부? 그럼 일단 걸러. 자네는 우리 힘으로 좀 해결하자. 너는 타겟팅이 지금 안 쓸려있죠? 돌피부 쓴 애가 지금 쓸려있죠? 그럼 주먹을 쓸라 그랬는데 주먹이 없군요. 불이나 써라. 너는 이제 건강을 뺏어주자고. 지배 한번 쓸까? 놀 정해병 따위라면 통할 것 같은데? 안 통했다. 빼. 벗겨지기 전에 빼. 싸워 싸워. 구경만 하지 말고. 그렇지. 어우, 굉장히 고통스럽게 싸우는데? 아노맨 좀 약합니다. 보기보다 약해요. 자이라가 쏠 여건만 만들어줘. 빠지고. 그렇지. 법사. 아, 비교적 깔끔하게 잡았네요. 에드윈 레벨업. 나는 몬스터 잡았죠? 어, 왜 이러지? 아, 레디언트 하트 기사단 소속의 팔라딘 기사들이야. 아잔티스, 난 이 사람을 알아. 그는 고귀한 남자였어. 우리 손을 죽이고 말았어. 아, 그래? 아, 시체가 진짜 인간이네? 인간으로 변한 이 짐승들을 죽였어. 아, 대화 한번 해보자. 아, 넌 내 말이 네 머릿속에 우리 그냥 죽을 것이다. 아, 이야기를 해야. 이거 방법이 없는데? 잠깐만, 야. 오고 법사가 마법을 안 쓰는 이유가 있구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 건드려. 이게 뭔데? 돈이야? 이거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건들지 말고 이걸로, 이걸 통해서 진행되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헬름 사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무한의 교단을 조사하고 파괴한 다음에 한번 여기 다시. 아, 몇 번째 오는 거냐 진짜. 어제 편집해가지고 많이 잘랐지만 좀 많이 왔거든요. 간 거는 안 잘랐죠. 도착한 것만 해서 경로만 잘랐는데. 일단 이거를 해서 명성을 쌓은 다음에 팔라딘 퀘스트를 하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느낌상. 일단 갑시다. 헬름 사제한테 갑시다. 되게 명성을 쌓아서 얘기를 해보자. 죽인 다음에 통보해버리는 건 너무 좀 가차 없고, 내가. 뭐라 그럴 거야, 가서. 내가 네 동료를 죽여서 이럴 거야?
너희 기사단을 죽였어? 파이법이 있나 좀 봅시다. 아까 헬름 신전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나는 약간 상세한 설정을 몰라서 헬름이랑 기사단은 완전 다른 걸로 그냥 동네, 같은 동네 사는 동네 사람으로 분류를 했는데 약간 이제 있나 봐, 연동되는 게.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서 명성을 쌓아두도록 하죠. 기사가 있는 거 보니까 있을 수 있겠다. Such is the will of the vigilant one. 잠들지 않은 눈 교단을 알아야 된다. 하수도로 가야 된다. 하수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녀석을 만나겠네요. 리치를. 킹각스 퀘스트의 리치를. 아, 좀 불안한데 걔는 세서. 뭐 1인 파실 때도 깼지만 6인 파신 당연히 이기겠지? 켈동경이라면 좀 알지. 혼자서 그 사교도를 조사한다는 건 전혀 의심하지 않네. 베테랑 기사이자 훌륭한 팔라딘이지. 좀 오만하고 지나치게 신앙을 강조하는 면이 있지만. 기쁘군, 도박힙. 나쁜 짓을 막아야 된다. 아, 이 퀘스트 좀 귀찮거든요. 에너지 드레인이 많이 나와서. 코간 데려가서 보내버리고 싶은데, 코간으로 에너지 드레인 다 틀어막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하급 회복이 없기 때문에. 너가 있냐? 아, 너가 있지, 맞다. 아, 너가 있으면 괜찮겠구나. 자유행동이랑 하급 회복 두개 있으니까 문제 없겠네요. 잘 됐네. 지하로 갑시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이 약간 날것 같아. 여기 경험치가 꽤 짭짤했던 걸로 알아요. 몬스터들 경험치가. 퀘스트가 좀 난해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신분을 쌓기 위해서, 아, 신뢰를 받기 위해서 지팡이 가져오는 퀘스트였나? 길까진 기억이 안 나. 나도 참 멍청했어. 켄사의 솔플로 초회차를 달렸다니 미친 거 아닌가 싶다, 진짜. 이렇게 편하고 재밌는데. 왜그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을까? 경험치 매겨주겠다는 그 욕심. 그 경험치를 몰빵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했죠. 장물합이 로우죠. 물약밖에 안 파네요. 하이어빌 있는 도적 아닐까? 그래서 물약을 이제 자동으로 받는 거지. 그럼 물량만 팔아도 먹고 살수 있겠다, 야, 진짜. 어떤 원리로 물량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과론으로 따지면은. 공짜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코볼트. 좀 맞네? 아, 이렇게 있을 줄 몰랐는데. 강력 감속 걸고, 아, 영부 써라, 그냥. 영부 쓰고, 벌레를 부릴 필요가 있을까? 방어 좋아해? 야, 빠르다? 그래, 이게 정상이지. 락샤샤. 아, 맞아. 이게 고양이다, 고양이. 그, 아, 어제 얘기한. 얘가 알기로는 내가 이걸 인간으로 변장해서, 인간인 척 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 아이스윈 데일에서. 야, 하수도에서 로브 나왔어. 그래, 이런 거 나와줘야 돼. 이거 좋은 로브, 아, 이거, 이게 흐려짐이었나? 흐려짐 로브였나? 방어도 올라가고. 아니네? 트롤로 변하는 거네? 머스타드 젤리. 쥐 트롤로 변신한다. 방어도 1. 매력이야. 나안 돼. 다른 놈 줘야 돼. 방어도 있고. 아, 왕자의 반지. 보호자 목걸이냐, 이거? 아, 갑바 때문에 못 쓰는 거구나, 너는. 너 줘야겠다, 야. 아, 솔직히 좀 오반데. 근접 줘야 되는데, 나. 일단 너가 입어. 야, 얘도 7이야? 얘 9야, 그리고. 야, 자이라 너무 떡상했는데 무기도 좋은데 쟤는 지금. 지금 원탑 에이스야. 대지의 정령 소환. 꺼지시고요. 와,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맵이 이런 식이었구나. 깔끔하네. 올라가자. 가까운 데부터 가, 천천히. 협상하자. 아,
뒤질라고 진짜. 버프 걸 것도 없는 놈들이 진짜. 이름 좀 봐. 법사 지금 보시면은 궁수하나? 얘 전사겠죠? 사젤라나? 어찌됐건 얘가 사제겠지. 아니면 얘는 둘 다 사제거나. 그리고 이제 전사. 드워프는 보통 전사죠. 그리고 가이오스라는 법사가 하나 있네요. 얘네가 사제라고 치면은 벌레를 걸어서 마을 못 쓰게 해야겠죠. 그리고 마법 패치도 써야 되고요. 버프를 걸 테니까. 지금 위치를 보고 자이라가 뒤, 에드윈이 뒤. 망했죠. 먼저 이동을 해야겠네요. 지금 얘도 썼죠 지금? 아닌가? 일단은 해제하고 벌레 걸어. 아, 나 아주 전략적인데 아주 오늘 정신 트여 있는데. 아, 잠깐만. 사람한테 써야죠. 가이오스한테 써야겠죠 일단. 가이오스를 기점으로 여러 명한테 맞는. 죽었냐 벌써? 마피치 쓴 거 맞냐? 돌파 쓸까? 안 되겠다 야. 헥스트 벌써 갔다 야. 헥스트 흡혈기라 정말 다행이야. 어, 좋아요. 잘 풀렸죠? 장풍 갈겨줘라. 어차피 마법은 못 쓰니까 전사를 쏘는 걸로 하죠. 그렇지, 그렇지. 라샤드 물리가 아파. 어. 얘는 그냥 순수하게 능력만 쓸라 그런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동상이랑 저거 다 넣어놓자. 뭐야? 배터리 잔량 3%? 홉고블린 정예병 누가 소환했어? 벌 됐죠? 쭉 먹고. 야, 이런 거 좀 이제 줘. 쓰지도 않을 거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뭐야? 어, 니가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귀찮구만. 아, 쟤 물약 괜히 줬어. 어제 물약 먹지도 않고 죽으면 그냥 죽는 대로 사는데. 야, 다른 애 줘. 이사도 줘. 아, 주제도 모르고 물약을 먹으려 그래, 건방지게. 맞으면 죽어. 에드윈 레벨업. 와,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많이 나왔냐? 돈 될 만한 것도 나왔어요. 장검은 필요 없고요. 장검 필요 없고요. 목걸이 반지 필요 없죠? 싼 거죠? 화살 필요 없고. 무기랑 이렇게 반지 사실 쓰지도 않는 거 왜 갖고 다니는 거지? 넣어놓고요. 현혹방지 투구. 오, 그렇게 좋진 않다. 지금 끼고 있는 것들의 좀 하위호환인데. 방금 마이너스 2, 방어도 2. 2. 1. 아, 뭐야. 넣어놔. 들어가 있어. 이것도 쓸 녀석 있냐? 없지? 어, 지금 나 다 투구 너무 좋아. 쓸 수가 없어. 얘가 먹어야지, 이제. 와, 뭐가 이렇게 다채롭게 나왔냐? 도끼 나왔어. 저거는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되겠다. 벌써 다 감정했네? 이거 은신처라고 알려줬었죠? 아, 뭐야, 이거 기계 작동이야? 일로 가자, 그럼. 에드윈 레벨업? 6레벨 주면 두 개? 반, 목걸이 효과로 세 개죠, 그러면은? 어, 한 번에 두 개가 추가되네? 연계였는데? 무림매. 무림매? 야, 괜히 팔았다. 얘 그냥 무림매 줬으면 원거리 있었을 텐데. 지팡이 쓸 것도 아니고. 자, 볼까? 4레벨 주문해서 넣을 거는 상급 저주지? 솔직히 말하면은 상급 저주 넣어야지.
이번은 돌파, 솔직히 돌파 많을수록 좋죠. 돌파는 이제 버프 계열도 아니고 그냥 쏘는 거기 때문에 돌파 많으면 좋죠. 전기보는 좀 애매하다. 저렇게 많이 안쓸것 같아. 6레벨 준비 2개가, 4개가 풀렸습니다. 왜 4개죠? 잠깐만요. 하나씩 추가 가능. 왜 4개야? 아, 뭐, 나야 좋지, 뭐. 4개면 좋죠. 감사합니다. 야, 넌좀 많이 남았다, 그래도. 아직 체드까지 풀리려면은. 마법 관통. 걷는 거 침묵. 마법 무기로부터 보호. 에너지로부터 보호. 연쇄 번개. 사실, 무난하게 쓰려면 연쇄 번개가 낫죠. 다른 거 들어갈 만큼 그건 아니고, 사실 연쇄 번개는 굉장히 데미지 낮거든요, 보다시피. 좀 애매하죠, 보기에도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기보다. 레벨, 2레벨당 1에서 6피해고, 지금 12레벨이니까 66이죠? 아니지, 최대가 66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데미지? 보기보다도 훨씬 약해요. 그런데 66 맞네. 66이면은 이제 얘가 이제 불펀치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실전 시간 5고 단순하게 잡몹들 나왔을 때 쓸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쇄가 막 되기 때문에 염구인데 우리 편이 안 맞는 염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상태 이상 같은 거 신경 안 쓰면은 이리로 가죠.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다 돌고 가죠. 찝찝하니까. 너 혼자 갔다 올래? 야, 뭐야? 켈돈 여기 있어. 너는 너와 대화하려면 내가 한 놈을 걸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씨, 누구 빼지? 아노맨은 지금 학업 회복 해야 돼. 솔직히 빼려면 아노맨인데. 그리고 얘도 이제 함정 해제해야 되고. 자이라는 우리 멤버고. 에드윈 법사로서 빠지면 안 되죠? 아. 나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 얘. 너 너무 무능해. 그리고 너가 가져서 안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지금. 얼마나 필요한 애들이 많은데. 너의 그 퀘스트는 나중에 깨줄게. 켈돈이 사실 필요 없는 멤버인데, 한번 써봐야죠. 동료로. 얘는 나중에 이제 고렘을 되면 세지기 때문에, 나중에 데려가면 되고. 망토랑 너 지금 힘 몇이냐? 힘안 올라가 있네? 이거 주자. 야, 데미지 올라가죠? 데코도 올라가. 니가 빠지면 될 거야. 너무 퀘스트 안 끼줬는데 쫓아내는 건가? 아니야, 지금 퀘스트가 없어, 아예. 가서 활성화를 해야 돼, 내가. 넌 빠질 때가 됐어. 가자. 잘 가시고요. 얘가 매력이 18짜리 녀석입니다. 매력이라는 게 외모만이 아니라 약간 카리스마라던가 호감도인 것 같아. 호감형, 호남형, 호남형. 우리 편에 서라. 원래 얘를 카르소미어 때문에, 카르소미로 맞나? 이름이 너무 헷갈려. 댓글마다 달라. 이름 써놓은 게. 이 녀석 그검 때문에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민첩이 낮아서 잘안 쓰이는 걸로 아는데. 갑시다. 이제 너가 들어갈 짬이 아니야, 지금. 솔직히. 끝은 오기 말이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우리 오라는 거죠. 이건 남아있으라는 거고. 유감이지만 그래. 근데 이렇게 일일이 만져줘야 되냐? 켈돈. 우리 켈돈이 잠깐만 이거 하나씩 밀려버렸네. 켈돈은 어차피 팔라딘이라서 근접이니까 이렇게 써야죠.
왜 앞에다가 해주는 거야? 마지막 줄에다 해줘야지, 빠졌으면은. 원래 마지막 줄이었나? 17, 9, 17. 능력 굉장히 애매하죠? 뭐 하나 센게 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세서 좋고 이런 능력은 없어요. 인퀴시터라는 거 자체가 지금 능력치가 높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높은데, 심지어 얘는 매력도 18이고 지혜도 16입니다. 지혜는 원래 16부터였나? 아, 매력이 16부터였을 거예요. 되게 이상한 능치가 많죠. 인간 인퀴시터고요. 능치 굉장히 애매한데? 인퀴시터라서 진실된 시야랑 마법 해제가 있으니까 쓸만하죠. 특히 이제 마법 해제가 엄청나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레벨업 하고요. 승리점수 하나에 타코 두 개, 16점에 전승 지식 두 개, 내성 감소, 무기 승리 점수. 우선 양성검 두개 찍혀 있고 여기서 골라서 무기를 쓰라는 건데 카루손 내가 쓸 거니까 쌍수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주겠다면? 한손검 버전이 있을 거예요, 아마. 플러스 높은 게.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정했어야 돼. 양손검 쓰, 아, 양손검 쓰자, 그냥. 야, 성기사인데. 양손 무기 스타일 주고요. 나는 발더, 사례복 검도 있고, 양손 무기 스타일 줍니다. 능좀 볼까? 아직 못 쓰는구나, 레벨 후달려. 야, 10레벨이야, 그냥. 아, 아예 못 쓰는 게 아니라 인퀴지터라서 아예 못 쓰는구나. 인퀴지터는 아예 못 쓰죠, 성체 주문을. 이 구성입니다. 마법 해제랑. 마법 해제가 사실 필요가 없죠, 지금 그렇게는. 돌파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주문들은 풀리니까. 그래도 뭐, 진실된 시야도 있고, 뭐, 꿀리지 않습니다. 체력도 지금 많고요. 역시 코간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방어 0짜리 전신갑주에 내성 굴림의 자유행동. 자유행동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자유행동이 지금 걸려있다는 거죠, 기본으로. 그 말은 함정에 걸려도 상태상이 안 걸린다는 거 아니야. 자유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었지? 모든 움직임 완전 그거죠? 거미줄도 포함돼서. 굉장히 좋은 능력이죠. 능력이라기보단 좋은 가빠죠? 정말 좋긴 하다. 내 가빠가 더 좋은 거 같긴 한데. 아, 더 좋지,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뚜껑이 좀 부족하네. 그래서 뚜껑 좀 챙겨줘봐. 너가 지금 끼고 있지, 이거. 아, 좀 애매한데? 아, 너가 껴야 돼. 너는 그냥 뚜껑이 있긴 해야 되는데. 기본은 있으니까 기본 껴라, 그냥. 그리고 양손검 거룩한 구원자. 아, 완전 탱커 계열이네. 카운터 계통이 됐네요. 넌 타코를 보고 정하자. 타코가 지금 왜 이렇게 낫니? 힘 때문인가? 넣어줘야겠는데 내가? 얘는 얘한테 줘야겠는데 내가 가진 거를? 너무 낫네 얘가. 생각보다 훨씬 낫네요. 일단은 끼고, 아, 이것 때문에 못 낀다. 야, 웃기는 놈이네. 하, 계속 안쓸것 같긴 한데. 이것보다는 흡검이 낫겠지, 이게 낫겠지. 아, 근데 그리 줄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아, 고민되게 하네, 또, 이거 사람. 가자! 이대로 가라. 너무 준거 없이 가는데, 이럴 거면은. 켈돈 가빠가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요. 아, 내가 좀 흐리군요. 여기다 둘러보고, 아, 사원 가는 거겠지, 당연히. 아래도 보고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나안 먹고 왔나? 저거 뭐야, 저거? 켈돈이 난 자유행동이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좋네요. 가서 먹고 와. 아, 너왜 너가 맞을라 그래? 미친 게임 아니야? 대지정령 소환. 소환 가져갈까? 이거 알려주면 되잖아, 법사. 니라도 한번 넣어서 주문서 한번 싹 알려줄까? 경험치 매길 겸? 6만, 7만 원 먹을 것 같은데, 진짜. 경험치, 이거, 주문서 많이 모아놔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돼 있고요, 맵.
뭐야. 트롤? 불목이 있냐, 지금? 불목이 없지, 나. 아니야. 너가 불피해잖아. 아, 아니야. 맞잖아. 몽크가 불피해인데. 그러면은. 불목이 없는데, 나 그냥 아예? 불 도끼 있지? 서리 약탈자, 스톤파이어. 해야겠다, 야. 이거 들고 다녀야겠다. 안 되겠다, 야. 그렇지. 다시 검으로. 어, 이거 편하네, 너? 쓰는 것보다. 주문슬롯도 안 맞고. 애매하게 막혀있네요. 길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갔습니다. 비밀 입구로 가도록 하죠. 자고 일어나서. 아주 고블린이 나와. 시대가 어땠는데. 애가 안경 찼냐? 안 찼네. 켈돈 주자. 진짜로. 너가 너무 약간 인간적으로 타코 두 개 차이면은 너무 약간 생각보다 선 넘는데 딜 너무 안 나오잖아. 투구도 줄까? 투구에 방어력 붙어 있냐 혹시? 이거 탱커잖아. 내성굴림도 있고. 내성굴림 때문에 줘야겠다. 안 되겠다. 그냥 자유라 껴야겠어. 자유행동 있으니까. 야, 근데 팔라딘의 내성굴림에 자유행동이면은 진짜 세긴 하다. 개쎄네 진짜. 너 내성굴림이냐 니투구? 얘는 있어야 되죠? 방어도였으면 좋을텐데. 쟤는 기본적으로 자유행동이 하나 있기 때문에 줘야죠. 자유행동 걸려있는 건 너무 좋은데? 움직임이니까 속박 포함이고. 너무 무적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특성이 극명하다. 전투력은 전사보다 딸리는데 능력이 좋아서 범용성이 높다. 딱 색깔 나오죠? 민첩 글러브까지 끼워주면은 굉장히 세겠어. 그럼 19, 18, 17인데 사력보다 세지. 능력치만 보면. 아, 싸워. 뭐해. 왜 제일 약한 애 둘이 간 거냐. 이겼네? 아, 야, 빨리 가봐. 너무 피곤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 나. 아, 자꾸 헷갈려. 몽크가 있는 것 같아. 빈자리가 이렇게 크군요. 현혹 같은 건 걸리는 거 아니야? 정신 이상은. 이동이 아니라 완전히 뺏겨버리는 거니까. 가자. 팔자, 이거. 이거 어떻게 만지려고 이거 이렇게 만들었냐? 야, 위기 대비. 어썸한 거 맞네요. 이동하죠. 아랫길이랑 오른쪽 길이 있는데, 아랫길에 몬스터가 나왔으니까 아랫길 먼저 갑니다. 여기 길인가봐. 절로 가자. 비밀 통로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네? 책상에 책장까지 있어. 아, 둘라게탑 아니냐, 이거? 구조가 똑같은데? 야,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냐? 야, 경치 좋아. 오! 야, 잠깐만. 나와. 뭐여. 오랜만에 가속쓰자야. 와, 맞다. 이거 베크나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써지는구나. 야, 좋죠. 이렇게 보니까. 잊고 있었어. 베크나 잊고 있다는 걸. 야, 제법이야. 너만 가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얼음! 때려! 이걸로 2대2지. 그렇지. 니가 몸대라, 약한 놈이. 빠져봐. 좀 조금만. 힘! 그렇지. 얘네밖에 없었어? 얘네밖에 없었네? 그래요. 목걸이 나, 아까.
위험한데 에메랄드 좋아. 다 풀렸고. 왜 세이브가 안 되냐? 목걸이가 제일 기대돼. 변이 내성. 아, 죽으면 해야 돼. 얘는 죽으면은 게임이 끝나 그냥. 변이 내성은 주자. 아, 변이가 상태 이상 쪽이었나? 보상은 자꾸 벌은 크게 주었다. 이게 뭔 내용이 이래? 형태 안정. 다른 생물로 변화시키는 거에 내성을 갖는다는 거야? 변화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게 내성이 갖는다는 거야? 아, 뭐 일단 줘봐. 뭔지도 모르겠다, 써놓은 거 보니까. 행가드의 도끼. 원거리 투척 도끼죠? 아, 이런 400짜리 말고. 여긴 대기할 가치가 없어. 에듀 올라가, 에듀 올라가, 에듀 올라가. 언제까지 쏘는 거야? 빨리빨리 다 죽여. 그렇지. 켈돈 도움 안 되는구나. 얘 다 빼놓고 저기 구석으로 빼놔. 안 맞게. 이 녀석으로 열고요. 기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기절은 이해해. 설마 여기서 열었는데 일로 번개와서 날라오지 않을 거 아니야. 아, 저거 풀고 오자 일단. 헥사트가 버벅이는데 좀. 여기는 작은 상자 때문이야. 이거 대체 왜 넣어놓은 거야, 작은 상자? 불편하게. 이해가 안 돼. 기절한 얘 때문에 건들지도 못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야, 성장벌레. 저거 두 마리까지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셉니다. 이거 의외로 생각보다 좋아요. 내가 성장벌레는 약하게 상대했는데, 상대할 땐 약했는데, 의외로 괜찮은 편. 아, 가야 알려주자. 알려줘야지. 경험치용인데 뭐. 소용방패. 애매하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돌이 깨면 얘 못 끼잖아. 넣어놔. 좋아. 쭉쭉 가자고. 똥 싸는데 똥뚜까니냐? 여기 막혀있구요. 맵이 되게 알차다. 야, 알차. 헤어달리스다. 오, 잠깐만, 헤어달리스 그거 주는 애 아니냐? 그 치타발. 일단 헥스탄드 이거 풀게 하고. 저것도 풀어. 함정 수준 좀 봐. 여기로 갈 수 있나? 갈 수 없는 것 같은데? 있네? 여기는 물음표로 되어 있네요? 완공되지 않은 것 같다. 검이 정말 예쁘구나. 아, 그 녀석이다, 그 녀석. 개쓰레기. 그 헬파티 멤버 아니야? 조종당하고 있어.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알고는 있는데 쓰진 못하냐? 미개한 녀석. 아, 집에 한번 때려봐. 될지도 모르잖아.
제법인데. 자유행동 한번 줘? 아, 여섯 명이니까 좀 불편하네, 씨. 야! 버프제. 야, 인퀴지터. 모든 걸 다 쓴다. 야, 너 20레벨까지 풀리지? 20레벨이면 거의 다 풀리지, 지금 단계에서는. 챕터 2인데. 야, 안 되는구만. 가자! 헤어드레스 퀘스트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기서 나올 줄 몰랐는데. 얘 여기 있었구나. 나는 다른 데 있는 줄 알았어.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완전 다른 동네. 숲 같은데. 그, 뭐냐, 걔 누구야. 발리가처럼 오두막 같은 데 사는 줄 알았지. 좆될 뻔. 이거 함정 없냐? 없네? 고구려 성급 필요 없고요. 아, 하염탄 필요 없고요. 아, 뭐 첫 단계 나와. 돌영상. 아, 너무 좋은데. 가자, 가자, 가자. 쟤 어떻게 하나 볼까? 한번 찾아볼까? 찾아보자. 아, 찾아봤습니다. 아, 찾아봤는데. 아, 내가 착각을 했네요. 얘가 약한 동료가 아니라 얘는 바드고, 내가 얘기한 애는 약간 드루이드, 변신하는 드루이드인데, 다른 녀석이네요. 얘는 이제 다리 지역에 가서 퀘스트를 깨면은 동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동료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바로, 바로 진행돼 버렸네. 어리석은 자요. 여기서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몸에 흥미가 있나? 어떤 일을 말하는 거야? 인프 하나가 어휘 목걸이를 풀어주면 이리저리 날뛰어서 너무 빠르더군. 거울이야. 그걸 되찾고 싶어. 잠깐만, 야, 거울이 밑에 있다고? 아, 일단 여기 한번 들렸다 가자. 나 다 돌았는데, 한 바퀴? 근데 내가 가져갈게. 안 잠고 났으니까 내 거다. 어? 여기 있네, 여기? 소환됐나봐. 퀘스트를 보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쵸? 가속 졸라 빨라. 가속 너무 빨라서 못 맞출 뻔했어. 야, 골렘, 무슨 골렘이야. 돼지정령이네? 야, 돼지정령은 내 거야. 돼지정령 유혹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두 개야, 나. 아, 석화해제랑 돼지정령 이거네, 그러면은. 아, 죽여라, 그냥. 2000 좋아요. 뭐야? 거울 가져가자. 거울 혹시 버리고 갈까봐 이렇게 분류를 따로 해놨나봐 일부러. 그쵸, 여기는 원래 내가 지나갔던 데인데. 오메. 헥사트 나름 잘 싸우는 척한다. 아, 쟤는 하이어빌 나와도 약하거든요. 나오면은 뭐 그냥 뭐 특정 직업만 낄 수 있는 아이템을 낀다면은 나름대로 그건데. 그래도 솔직히 별로지. 야, 왜 이렇게 나오는 꼬라지가 이래. 켈도는 쫓아지도 못하고. 다 찢어버려. 아, 거니까 이미 다 죽여놨네. 올라가자. 저거 하면 여기도 열어주지 않을까? 아, 더럽게 느리다, 진짜. 가자, 가자.
여기는 뭐 없잖아 지금. 위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이렇게인가? 아니지, 다 내려가는 거지. 색깔이 거무축중해서 헷갈려 죽겠네. 여기 있어. 아, 별로 그렇게 안 주네. 아, 저 녀석을 준다는 거야? 노예 필요 없어. 나 죽이고 그냥 뺏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 인퀴지터야. 아, 인퀴지터가 늦다. 잠깐만, 인퀴지터. 빨라. 인퀴지터로 해제해야지. 해제할 거면 어차피. 어차피 해제할 거면은. 이게 더 빠르잖아. 그리고, 너는 상급 저주를 쓸수 있지. 그 시간이 비니까. 그리고 너는 벌레를 뿌릴 수가 있는 거고. 상급 저주가 돼 있으니까 다음 마법 연계도 되죠? 나 뭔가 영양가 있는 짓을 하고 싶은데 그냥 싸워야겠다. 야, 안 되겠다. 야. 1번, 2번, 3번, 5번, 6번. 좋아. 저주 엄청 빨리 썼어. 초근접으로. 아무것도 못하죠? 야, 조합 너무 사기인데? 인퀴지터로 마법 해제. 데그나 해가지고 저주 걸어. 벌레 걸어. 야, 너무 사기인데? 근데 배그나가 너무 좋긴 하다. 돌파 바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사기긴 하다. 사기로 본데? 상급 저주 몇이야? 이것도 바로 나가고. 0이죠? 실시간. 가속 감속 0이고. 좀 오래 걸리는 거 써야겠는데? 나 이거 이제? 좀 많이 줬네.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거 없냐? 생각보다 많이 좋잖아. 법사께 근데 빠르긴 하다, 시전하는 게. 야, 소환도 0이야? 미쳤네? 돌파 1이야, 1. 이거 너무 좋다, 돌파 1인 거는. 와이번, 연쇄번개. 연쇄번개 1. 와이번은 5네? 야, 이거 5 걸리면은 느껴지는 건 느낌이 많이 다르겠는데. 얼마에 팔수 있나? 나 가자. 얘 이제 풀렸을 거 아니야? 나 해서 너 이거 풀고 와. 뭐야? 벌써 풀렸냐? 너는 자유입니다.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나 그러면은 잠깐 아까 저장한 대로 다시 돌아보자. 여기까지 나와 있네. 자유롭잖아, 너는. 나 매우 중요한 보석을 뺏겼습니다. 재단 안에 있는 게, 아, 저재단 얘기하는 거구나. 여배우를 알고 있다. 아, 그냥 가네? 잠깐만. 그냥 가는 게 어딨어? 아까는 됐잖아요. 뭐야? 선택지가 달랐나? 이러면 안 돼요. 어디서 그냥 뺄라 그래. 넌내 건데, 이제. 나는 배우입니다. 알민스터를 연기했다고요? 오. 환영합니다. 자, 캘도 빠지시고요. 너 되게 잠깐 만났다. 나한번 섰으니까 뭐. 기사단으로 돌아가겠다. 기사단으로 간대네요.
켈돈 인맥발로 팔라딘 캐스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헤어달스 레벨 상승. 너 직업이 받으면은 쌍수 스타일의 소검. 얘가 이제 블레이드라는 바드 중에서도 이제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녀석인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네요. 갇혀 있었으니까 안 좋겠지 뭐. 근데 스펙 종합치는 꽤 높다. 엄청 높네. 제일 중요한 건강이 낮은데 무기승련도 점수에 법사 주문 3, 4, 5 S임 뺄까? 야, 그 제한 있나 너? 일단은 무기승련도부터 합시다. 쌍수 스타일 줘야지. 근데 너 너무 체력 낮아서 내 생각에는 원거리 줘야 돼. 다트 하나 있네. 소검 쌍수를 쓰는 놈인데. 일단은 쌍수 주자, 그러면은. 티플링입니다. 타코 좀 보자. 9, 11. 별로죠? 적을 이제 독피해를 입힐 수 있게 하고요. 오, 이건 좋다. 민첩이 잃어버리면 이제 방어도가 떨어지죠? 방어도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이제, 맞는 것더 많이 맞게 될 거고. 가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요. 주문도 꽤 많이 쓸수 있네? 생각보다. 야, 너 중립이야? SE, SE 많이 봤잖아. SE 내려놔? 마법 알려주면은, 바깥 좀할것 같아. 투명화 화상 분신. 가속 감속. 모든 적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 야, 근데 주문이 별로 없다, 너. S인이 빠져야 될지도 모르겠어, 진짜로. 에스윈 사실 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근데 에스윈보다 체력이 낮아. 순수 법사고, 얘는 쌍수 전사인데, 이래, 그래도 일단은. 와, 저 너무하네? 아, 뭐해, 빨리 가. 포탈 보석. 각 차원의 포탈을 열수 있는 보석이다. 하프? The gem, we have it. Come, my birds, let us to the playhouse fly. The inn is in the bridge district of this city, in the basement of 바로 the 퀘스트 five 주네요. barons. 니퀘스트 할 짬이 없는데 지금? 일단은 자고 일어나자고. 아, 뭐 여기서도 나와. 주인을 죽였는데 내가. 어딨어? 하여튼 열심히 싸운다 나름. 야 근데 얘랑 비교해서 어때 타코? 아 타코 차이 나야지. 근접 전투가 있는 앤데 얘는. 깜짝이야 공격하는 줄 알았네. 은근 대사만 많다. 하루에 3번 혼란. 이거 속도를 봐야 알것 같은데?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특이하네. 뭐봉? 살인구름을 발사한다. 이건 내 취향 아니네요. 부활의 막대. 야 이거는 좋은데? 여차할 때 쓰면 좋지. 굳이 쓰겠다면은 전사는 내가 들어야지. 내가 안 죽으니까. 날 빨면은 아 자이라 줘야겠구나. 가염광타도 있네. 존나 필요도 없는 거 갖고 있네. 야 돌려내. 화염광타야. 눈치 없이. 지혜 물약 필요 없어. 자이라가 잘안 죽으니까. 후열. 쟤는 뭐 이제 방패까지 지워주면 진짜 세죠. 육축봉이랑 로브 두 개. Why do we tarry so? Each hour, Misraelis is without that gem. We become more lowly sloths than noble알았어, 알았어. hounds. 대기 안 하고 갔다 올게. Come on, let's kill something now. 대기 안 하고 갔다 오자, 그냥. 뭔가, 보채는 거 보니까 불안해.
아, 버려 그냥. 아, 이거는 필요도 없는 거. 쓰지도 않을 거 갖고 다니지 마. 저 거울 언젠가 쓸 날이 오지 않을까? 일단은 저거 먼저 해결해 주고 기사단 본부 한번 가? 야, 경험치 너무 적게 준다. 들어왔던 대로 나가서 얘거 먼저 하자. 얘 계속 말 거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해. 내 생각이 너무 별론데. 너무 별로거든요. 지능 되게 높긴 하다. 또 보면 웃긴다. 얘 직업 자체가 만능형이야. 전사랑 몹사가 섞여있어. 그리고 아예 없네 그냥 장비가. 아예 아무것도 없네 그냥. 이거라도 껴. 어, 너무 없다 야 인간적으로. 아, 고민된다 얘. 일단 이거 갖고 있고 가봐. 걸어 가봐. 어, 에드윈을 빼야 될 것 같아. 에드윈 캐스트가 없잖아 지금. 얘는 여자 에드윈아 캐스트도 좀 길었어요. 캐스트 내용 자체가. 어, 얘는 빠져야 될 것 같다. 딱 느낌이 이제 없을 것 같다. 일단 다리 지역으로 가자. 아, 아, 마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 다리 지역으로 가죠. 아, 마법 나중에 알려줘. 얘 왜 어디서 죽은 거야? 아, 아, 여기서 죽은 거야? 빛 때문에. 아이템 하나도 안 버리고 죽었네? 다 죽었나봐 그냥. 정신 차려라. 이러고 놓치면 안 되지. 너가 도둑질도 할 수 있어. 신기하네 능력이. 되게 다채롭네. 주문 학습 성공률 65. 아, 극혐. 이거 도둑질을 할 수가 있지? 가장 중요한 함정 해제도 가능한 거냐 그럼? 잠깐만요. 여기 이 숙련도랑 AI 스크립트 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소매치기만 있구나. 54. 어, 도둑놈이네. 소매치기만 이제 함정 해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가자. 너 그냥 가서 파이브 드래곤즈 여관 지하로 가면 돼. 나가지지가 않네요 갑자기. 어, 여기 조금해. 파이어 드래곤즈 여관. 아, 이거 여기는 안 되는데 나. 아, 여기 그거 아니냐? 가죽 포키 캐스트 아니야? 아, 일단 가. 여관 지하에 있다. 느낌 쎄한데.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여관 지하에 있다. 벨, 일단 벨한테 말 걸어봐. 썬더버프, 요리사, 파이어해머, 스타크공, 제리잠토스. 뭐 다 NPC 이름이 있네? 됐다. 나왔어. 뭐 하고 싶은 말 없나? 라일리스 샤이와 대화하시오. 라일리스 샤이? 여기 NPC 없어? 올라가봐. 지하로 가서 대화하라며. 라일리스 샤이라는 녀석은 없을 것 같은데. 없어. 어, 지하겠지. 지하로 가서 대화하라 그랬잖아. 극장에 가서 그곳의 여주인한테 대화하래. 일단 훔칠 건 훔치고 너가 훔쳐지나 보자. 궁금하다. 아, 안 되네. 얘는 그냥 진짜 도둑질만 할 줄 아네. 이것도 도둑질이긴 한데 100원 좋아요.
만원 있네. 쭉쭉 가봐. 가보면 나오겠지 뭐. 어, 꽤 맵이 기네. 여긴 안 가지고요. 오, 진짜 기네. 아, 여기 있다 샤이.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간수, 양축된 것처럼 보이는군요. 라일라스 씨, 라일리스 씨. 도박팀 소개함, 도박팀 라일리스 씨입니다. 나의 레이디, 우리는 함께라면 여전히 안전합니다. 21,250 경험치. 미스 라일리스, 나의 까마귀들이요. 우리에게는 사기 시기를 놓친 게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하여 그 보석이 무대에 쓸모없는 소품이 되지 않는다고 믿겠다면 날 용서하세요. 차원 보석이죠. 아스트랄계 현재 우리가 있는 주 물질계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메크라스 알아차렸고 나는 그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는 당신들이 적시에 구해주기 전에 그것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 지금 너무 졸리네요. 아, 잠을 안 보자더니 아, 죄송합니다. 너무 졸리네요. 잠깐 물 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아, 혼란스럽군요. 계속하시오. 차원의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불운한 것입니다. 공포의 코미디라고 불렸죠. 아, 이 차원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현상금이 걸렸대. 고통의 여인인 그녀가 헤아릴 수 없는 변덕으로 우리를 포탈 안에 집어넣어 여기로 온 곳이다. 우리가 M이라고 부르는 이곳. 내가 도와줄게. 좋아, 해줄게. 경험치 많이 줄 것 같은데? 여기서 아 잠깐만, 카지트 나왔어. 벌써 나왔어. 한 번에 나오냐? 별로 안 세 보이는데? 연쇄 번개 나 준비됐다. 어, 이거 연쇄 번개 효율 되게 괜찮겠다. 연쇄 번개 한 번에 쓰는 건 느낌 확 다르지 다른 거랑은. 좋아. 계속 막으면 되나 본데. 그냥 아, 버프 걸려 그랬는데. 사실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네요. 어, 이거 써. 느려졌죠? 버프 걸어 놓자. 와라. 다 모이고 너로 가서 걸어. 너는 손을 좀 비워놔야겠어. 다 걸렸죠 지금. 아싸리 걸고 갑시다. 또 방어의 조화를 네가 자동으로 쓴 건가? 방어의 조화가 없냐? 너 노래 불러봐. 어, 너무 쎄 우리 지금. 어, 너무 많아. 수가 지금 가득 찼어 지금 맵에. 한가득이야. 어, 현상금 사냥꾼 나왔어. 이게 뭐야? 썸네일 한번 찍자. 대규모 가족 출연이다, 야. 좋아요. 고용된 사람이야, 다크우드. 그래, 다크우드 공장 맞아. 아, 공연을 해서 안 되는 곳이었어. 재수 진짜 더럽 게 없는 거지. 공연하고 있는데 그딴 일 일어났잖아.
나를 통과해야 데려갈 수 있을 것이야. 어? 어? 아, 가면 되지. 어. 친구를 구하러 왔다. 나 너무 많은 버프를 걸었어, 이미. 이미 통상적인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버프를 걸고 나왔다고. 물론 5인팟이 된 건 유감인데. 어택당이야? 어울, 나름 깔끔하게 갖고 있는데. 신발도 있고, 갑바도 있고. 오. 가져갈 만한 게 많구만. 오. 야, 제거해버려. 어. 돌파를 무려 1 속도로 쓴다고. 주문 쓰는 것 같으니까. 아, 벌레 누가 썼어, 지금. 이걸로 써. 너 고주 났냐? 왜 안 쓰냐? 어, 잡았다, 이미. 오울. 내 동료들 어딨어? 퀘스트 진짜 많다. 내가 모르는 것도 많네? 대단히 위험한 길이 될 거야. 저 듣고 있어. 가부스는 재빨리 강력한 사냥꾼들을 보낼 거야. 난 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야, 아이템 굉장히 많이 줬는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좀 당황스러운데? 점검이 안 됐어, 지금. 무게 괜찮지, 다. 어, 가자. 아, 나야 잠깐 다 세입 안 했는데? 아, 잠깐만, 이거 점검 좀 아니잖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자신의지 관계없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죽여주는 것 뿐이야. 너무 쿨한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평소 방송 준비하라고 10분 전에 울린 알람, 울리네. 야, 진짜 방송 일찍 키긴 했다. 야, 방종할 느낌 딱 나는데, 지금. 이제부터 쳐. 건방지게 기어나오다니. 너무 약하구만. 이게 목걸이구나. 와. 이게 있으면 조종할 수 있는 거야? 세이브 좀 한번 하고 가자. 그렇지. 좀 필요. 어, 이거 소모템 줬네. 너무 급하게 싸우고 됐으니까 부족하면 보충해 가라고. 에, 센스 있다. 역시 보통은 넘어. 대기해.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실전형인 부활 막대 해주고요. 차린 그룹 필요 없죠? 진짜 많다, 아이템. 야, 내가 법사 빼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법사는 당장 필요하니까. 가자. 어우, 징그러. 에드윈. 왜 이렇게 무겁냐, 너? 너는 괜찮지, 무게. 어, 그치. 넌 무게가 힘이 있는데. 자, 빨리 패서 갑시다. 바로 쓰죠. 야, 하나 빠지니까 불편해. 옮겨봐. 순서가 안 맞아. 번호키로 내가 지정하는데. 가자.
어우 잠깐만. 어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하면. 야 어우 씨. 왜 이러냐 진짜. 셋. 뭐야? 잠깐만. 여기 빨려 들어간 거죠 지금? 아 저런 게 있구나. 걸고 아예 벌고 빨리 이동하자. 뭔지 몰라서 봤습니다. 야 얘가 성직자 좀 됐으면 축복 써가지고 좀꿀좀 빨았을 텐데. 좀 아쉽네. 아 이거 지금 쓸 필요 없겠다. 어차피 너무 가속이 빠르니까 시간에 맞춰서 원래 이제 화신이 먼저 나오고 같이 가속이 걸렸는데 그게 안 되네. 잠깐만, 뭐야 이게? 어우, 정신없어. 아, 빨리 와, 뭐해? 들어가. 제가 다운됐어. 그렇지, 일단은 쓰고. 빨리 와. 빨리 와, 들어가. 핵사트 빠지시고요. 자이라는 튼튼하죠? 감속. 야, 진짜 좋긴 하다, 이 베크나가. 엄청 좋긴 하네. 야,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다, 저거, 베크나 저거. 그냥 씹어먹죠? 야, 원래는 센 놈들인데, 여기선 약하게 하약 먹어 나오네? 아놈맨, 이제 일어났어? 아, 여기도 이런 거야? 경험치 주는 거네, 그럼. 경험치 별로 안 줬는데? 안 나가? 야, 화상 소환해. 에드윈만 지키면 돼요. 자이라가 타겟팅이라 괜찮게. 강제로 빨려 들어가네, 막. 나와봐, 일단. 얘부터 죽여. 나 안수치료 남아있지? 좀 무력화시킬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걸로 그냥 아예 치료해버려. 그렇지. 9초에 걸쳐서. 결과만 좋으면 돼. 왜, 뭐 어떻게 된 거냐, 대체? 어디로, 어느 세계로 보내진 거야? 너 하나 갔어? 나머지 빠져. 자이라가 죽이면 돼. 너도 써. 아, 진짜, 진짜, 아, 씨. 건너와. 유한티 마법사. 저거 왕의 반지인가? 자이라는 우리 흡혈귀로 풀어주고요. 아,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솔직히. 야, 뭐해?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뭐야? 굴림 회사에 성굴림? 아, 뭐 하냐, 쟤네? 그렇게 싸우면은 이놈이 질 텐데? 자유행동으로 안 풀릴 거고. 마법 해제로 풀리냐? 아, 진짜, 씨. 왜 이렇게 쎄? 아, 너무 귀찮아. 맵 이동하니까. 센걸 떠나서. 설마 죽냐? 뭐 오바야? 야, 좀 맞춰봐. 왜 이렇게 못 때려? 너무 하나 둘 셋인데 한놈 어딨어? 아 예지 맞다. 아 너무 불편하게 나왔는데? 완치 됐고 혼돈의 망령. 이거 안 되네? 잘 잡았다 야. 죽여. 얘만 죽이면 돼.
그렇지. 잘했어. 아, 진짜. 우직하다, 우직해, 진짜. 아, 얘 줘봐. 두 개. 했다. 아, 진짜. 강하진 않은데, 이름이 거쳐진다. 다 풀렸냐? 대기. 소금. 아, 라운드당 1회 공격 추가. 오, 야, 되게 좋은 거 나왔네요? 굳이 주겠다면은, 이 녀석 줘야죠? 아, 어딨어. 아, 없네, 지금. 장갑. 타코? 좋은 거 나왔죠? 팔보고. 필요 없고요. 아, 좀 대기 더 하자. 정리를 좀 해놔야겠어. 아, 너무 많아, 아이템이. 왕들의 반지. 지금 망토 끼는 녀석 어딨어? 너냐? 너? 망토 대신에 들어갈 것 같다, 이거 왕들. 아, 여기도 이렇게 아이템 많아? 아, 망토를 빼고 대신 너. 아이템 애매한 것 봐. 두 개 더. 여기부터 해결해. 쓰레기. 쓰레기. 아이, 진짜, 씨. 다 그냥 다 해버려, 여기서 그냥 아예. 뭐 어쩔 거야. 저 대기해, 그냥. 도망가겠어, 어디? 난 여기 갇혀있는데. 주문 시전 방해를 받지 않아. 오, 되게 좋은 거 나왔네요? 이에 방해받지 않으면 쓸만한데. 못 쓰니까 됐고요. 번개화살. 하프. 다 필요 없지. 어디 보자. 너 이거 뭐, 어떻게. 못 쓰네? 다 넘겨줘. 야, 진짜 많이 먹었다. 어떻게 많이 먹었냐?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내가 원하는 그 신발인가? 치타의 발. 맞아, 이게 이동속도 두 배잖아요. 공격속도도 올라간다 그러더라고. 나 몰랐어요. 개사기래요, 그래서. 공격이 지금 2죠. 가속 효과를 봤는데, 그래서 올라간대. 공이 어딨어? 2잖아. 올라간 거 맞아? 올라간 거 맞아? 잠깐만요. 치타의 발. 부츠 오브 스피드. 이게 그거래, 부츠 오브 스피드. 치타의 발. 가속에 버프를 주는 것 때문에 공격 속도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 2.5일 경우에 올려준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다른 녀석 어딨어? 1, 2. 애매하네, 없냐? 2. 반 올림 해준다는 건데, 없네, 다. 가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와이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실룩거린다. 완전 부드러운 유기물이 느껴진다. 이게 와이번이야? 애벌레 아니야? 저 뭐 있다. 잠깐만요. 야, 왜 이렇게 성급해, 게임이. 잠깐만 좀 대기하고 가자. 미치겠네, 진짜, 이씨. 야, 일단은, 걸어. 야! 속박 들어가서 바로. 제일 중요한 애가. 카발리어가. 안 되겠다, 야. 보통은 넘는구만. 얘 다 걸고 가자. 너는 이미 썼지. 축복 때리고. 게임 난잡하다, 난잡해. 난잡하다, 난잡해. 다 써. 그렇지, 가자. 지옥으로 보내준다. 속복 바로 걸겠다는 거지? 달려가. 야, 진짜 빠르다. 야, 방금 속도 봤어요?
뭐야? 누에 감독 지금 왜 저래? 3 맞아? 왜 이렇게 빨라?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어. 빠른 건지까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걸 못 느끼고 있어. 저거 만지고 이거 만지고 오자. 감독을 죽였어. 거대한 방에서 우선 구슬을 부숴야 돼. 애완동물이 있는데 들어왔구나. 중앙 화로가 방이야. 마법의 불길이라면 구슬을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 불길을 사용해서 파괴하래요. 마법 관통. 진짜 엄청 빠르네. 되게 경박스럽게 움직인다. 너무 빠른 걸 떠나서. 늑대는 언제 소환? 얘 뭐야? 뭐야? 공기정령, 적중당한 공기정령은 내성공격 실패 시 파괴된다. 애매한 것도 갖고 왔죠. 너나. 단검. 플러스 3짜리 단검입니다. 수면을 취하게 한다. 야, 이거 좋은데. 적중하는 것만 이제 이거는 적중했을 때 5%잖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 타코로는 쓸만한 무기가 아니야. 넣어놔. 없으니까 쓴 거지, 그냥. 6개. 너무하네, 진짜. 6개는 좀 심했잖아. 안 들어갈래, 나 저기. 들어갈까? 다행히 도박김 들어갔구만. 다행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에드윈 들어와 버렸네. 연쇄 번개. 노쿨 연쇄 번개 가라. 노선딜 연쇄 번개. 오, 걔 괜찮은데. 야, 핵사탄 안 돼.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세냐? 늑대 인간? 이거 때려. 자이라는 빠지고. 써라. 은근 유용하다. 이렇게 안 달아 갑자기?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아프잖아. 물약을 한 세월 처먹네. 저거 뚜껑을 만들어서 따나. 씨. 버퍼브 걸고 하지 안 되겠다. 야, 생각보다 훨씬 세네. 야, 근데 이건 너무 불편하다. 야, 왔다 갔다 거리니까. 왜 하필 에드윈이 먼저 들어왔어? 무화전 플레이야. 왜 하필 헥서트야, 다음은. 자이로 들어왔고, 이건 힘으로 제거해야겠지? 전사가 하나 없으니까 너무 아픈데. 에드윈 한번 나가야겠다. 나가고 다시 들어가. 따라 나왔어. 아, 저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러면은 저렇게 할걸 그냥. 헥서트 빠지시고요. 직사시켜버려. 야, 왜이래. 고장났어. 그렇지. 야, 1400밖에 안 준다고? 저렇게 쓴데? 오반데? 다 나왔다, 한 번에. 그치? 감시 노예, 뭐야? 강력한 늑대 인간. 저 녀석이 메인인가봐. 저 녀석이 나한테 빅녀석을 먹였나봐. 야, 법사 진짜 튼튼하다. 어떻게. 전사가 더 튼튼한 것 같아, 이렇게 보면. 15,000? 야, 어떻게 이거 함정방 한 번 갈 때마다 이래야 되는 거야, 나? 너무 불합리한데, 이건?
your mind. Point the sword, and I shall strike. I'm waiting. It's probably 들어가서 끌고 나와. 이프리트 귀족이랑 이프리트 끌고 나와. 반대쪽에 있는 걸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면은 싸워야지.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이씨. 불 또 쏘냐? 아, 일단 핵사튼 죽었어, 몰라. 얘부터 죽여. 마땅히 그럴만한 기술은 없는데? 불정하고 올걸. 알고도 안 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감지해. 감지하니까 나왔네, 이씨. 8000. 여기서 또 못 쉰데. 미치겠다. 잠깐만, 잠깐만. 야, 그 망토는 없어지면 안 되는 망토잖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주 그냥. 야, 가자! 혼자 가 싸울래? 혼자 다 죽이고 와, 그냥. 할 수 있잖아. 자, 터졌고, 들어가고. 에드윈은 그렇다 쳐도 넌 있어야겠다, 야. 아, 불정 필요 없지, 저 정도면은. 그렇지, 그렇지. 만천. 얘부터 하나씩. 아치를 하면은 그냥 바로 타죠? 이미 한 상태구나. 그건 좀 곤란한데? 감속 걸고요? 걸린 거야? 빨리 빨리 죽여. 그렇지. 때리고 일반 시미터네? 가자. 진작 이렇게 할걸. 버프 다 걸어줄 이유가 없었는데. 가자. 아, 이거 뭔 짓이야. 나 이렇게 캐스트 번거로울 줄 몰랐어. 아, 그냥 걸어. 어, 화신 쓰지마. 낭비다. 그나마 화신 있으니까 어느정도 위하는 데네. 당연스럽게도 먼저 보내주고요. 아까 노예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 있겠죠? 다 같이 가. 멍청한 일당들이군. 아무도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살짝 너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건 좀 위험한데? 법사 있죠? 일단 쟤한테 무조건 꽂아야지. 딱 봐도 쎄 보인다, 쟤는. 그냥 봐도, 대충 봐도, 흘겨봐도 쎄 보인다, 야. 자기를 안 쓸 거야? 안 쓸 거면 말을 해! 그럼 지도세도 모르게 안 쓰지 말고. 야, 됐어. 감속 써야지, 이거는? 감옥 소장 여기 있다, 야. 그렇지. 아, 빠르다, 야. 벌레가 들어가야지 저 녀석이 무력화가 되는데 벌레가 지금 없죠? 얘는 끝났고? 그럼 벌레가 안 나간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야지. 애매한 거 맞으면 한 마리 갈 수 있거든요? 안 통할 것 같은데? 어, 정신지배가 아예 안 통하게끔 구성이 돼 있겠지, 저렇게 돼 있으면은. 건강 빼고 어메, 이거 어떡하냐? 너가 줄 게 없어, 지금. 자유행동. 투명한 해제라도 써? 자이라가 지금 걸려있구나, 저기. 아. 이거 위험한데?
아, 보낸 거야, 이미? 아, 안 보냈구나. Yeah. I'm waiting. 불러와. 불러와. 불러오면 내가 유리한 거 아니야? 네가 다 맞아. 어. 가지 말고. 그렇지. 일단 불러와. 아, 이거 끌고 와서 써야 되는데. 이거 너무 거슬려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해. 이거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이거. 극혐이야 진짜. 어떡하는 거 나한테. 일단 맞춰봐. 그 걸어서 나가버리면 어떡하니. 빼고 나갔어야지. 난 벌레 써야 되니까. 쓴 거 맞냐? 일단은 뭐 센 건 안 왔습니다. 노래해병, 정해병. 아, 끊겼다. 끊긴 거야? 쓴 거야? 들어가지 말자. 일단은 한 바퀴 처리됐고요. 다 있죠 지금. 야, 너는 노예들한테도 플러스 무기를 주네 얘네는. 의외로 정갈하잖아. 아, 싹 흩어져봐. 이거 투명화 한번 긁고 가자. 안되겠다 야, 투명화로. 너가 좀 조용하니까 너가 헥사트 가서 한번 건져 올리고 와. 왜 안 보이면서 건 거야? 기분 나쁘게. 에? 골 때리는 놈이네 이거. 일단은 대기하고 그냥 가서 싸우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어, 일단 방어 조화는 써줘야겠지? 딱히 속성 공격을 안 했으니까. 신성 저기 남았을 텐데 내가 한번 쳐서 무시하고 가야지 뭐. 별 수 있나? 방도가 없는데. 한영도 그냥 해. 늦게 뭐 안 받더라도 그냥 써버려. 먼저 보내서 아예 뒤쪽으로 보내서 화신이 아, 공기만 어떻게 뒤쪽으로 빼주면은 굳이 대응 안 해도 이길 것 같거든요. 공기 쪽만. 아,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가자. 아, 진짜 너무 극혐인데 가는 거. 이렇게 칠 건데 당연히 네가 쓰겠지. 어, 어, 쟤가 안 쓰겠지. 얘가 쓰겠지. 가봐. 어, 일단 쓰고. 너가 쓰는 거냐? 일단 법사 제거하고. 뭐 걸렸어? 기절. 기절이라고? 기절은 자유행동으로 풀어지지 않냐?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일단 쓰고. 감속이 없지 그럼. 제가 기절당해 있으니까 이거 쓰고요. 느려졌죠 확실하게. 아, 나 죽음 내성 있어. 죽음 내성 목걸이야. 야, 죽이면 어떻게. 달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내성 굴림, 주사위 굴림해서 죽여버려. 랜덤 게임으로 죽여버려 그냥. 아, 독한 놈들 이거. 돌파 써 빨리. 돌파 쓰고 감속 쓰고. 일단 버텼다. 법사는 한번 걸러야지 뭐. 그럴 수 있나. 감지 잘 미네? 저거 잡고 가서 너도 좀 싸워라. 구경만 하지 말고. 제일 타코 높은 놈이. 아, 마법 몇 개 없죠? 실청이라서 못 쓸 것 같은데?
걸로 같이 걸어. 그렇지. 때려 때려 때려. 이게 뭐냐 이게.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죽었다. 뭐 걸린 거예요? 뭐 걸린 거예요? 혼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진정해 진정해. 헥스트가 때린 거지? 헥스트는 괜찮겠다. 야 이거 아주 그냥 정신 모자리는구만. 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아 나 너무 졸려. 안 되겠다 이거 슬슬 방종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못 참겠어. 졸려 너무. 어 노잠 방송은 안 돼. 역시 컨디션이 제일 중요해. 언제 풀리니? 너 풀어줄 거 없냐? 정신 케어 좀 해줘. 그래. 이미 했다. 아 뭐야? 소비템 이번에도? 어? 잠깐만. 아 길 뚫려 있었어 여기? 아 그랬어? 다 왔네 끝까지. 어? 갇혀 있었구나 여기에. You have known us for so short a time, and yet you have... 야, 44,000. I cannot come with you. Not this time. 야. 돌아가는 거야? 야, 안 돼. 나 아직도 파밍 안 했어. 아, 잠깐만. 아, 뭐야? 저를 가라고는 얘기 안 했어. 골 때리네? 아직 남았잖아, 한 칸. 아무것도 없네요? 괜히 갔네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후에서 뵈죠. 기쁩니다, 헤어달리스. 갑시다. 한번 레벨업 한 거 살짝 훑어보고 갈까? 자이라가 업했네? 전사업이지 이번 거는. 드루이드는 슬슬 이제 멀어지죠. 타코. 야 타코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니? 좀 심한데? 어 조합 굉장히 이질적이고요. 동료 퀘스트 끝났으니까 너 필요 없잖아. 근데 너가 법수 대체로 쓸 거면은 일단은 아이템이나 검증하자. 세 개 또 생겼네. 도끼창 자루, 파도의 자루, 움벌리를 숭배하는 교단의 복수를 위한 무기로만 도끼창 파도의 일부분이다. 현혹과 지배 면역이며 현재 생명점 1점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현혹과 지배 면역인 거 좋네요. 장검류입니다. 장검이었지 맞다. 현혹 지배 안 걸리잖아. 너 몇이야 지금? 소금 두 개 당, 아, 없네. 그러면 넣어놔야겠다. 이건 뭐 당연히 그냥 일반 장검원이고. 아, 다섯 개나 있어. 이건 보고 끄죠. 어, 이거는 봐야지. 나. 아, 겸치 많이 먹었다. 몇 남았어, 레벨업까지. 졸라 많이 남았어. 13레벨부터 공에 추가되죠, 0.5. 거기서 치타발의 효과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0.5 추가돼서 3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양손검으로. 살짝 기대된다. 오. 왕족처럼 한숨 때리고요.
야, 막 꼬시고 다니네. 야, 걔 레전드. 난 배를 타고 왔어. 상대 봐가면서 꼬셔야지, 금방진 녀석. 두번 자야 되잖아. 플러스 일자 양손검 쓰레기죠? 이거 뭐냐 보주는? 아, 원래 이걸 파괴시켜 놨으면은 내가 안 써도 됐겠구나. 이거는 당연히 그 천상 하루만 한 숨만 더 때리게 해줘. 에드윈이었으면 꼬셨겠는데 제가? 방어도 팔 필요 없죠? 필요 없죠? 망토가 궁금해. 아, 충전 능력이야? 필요 없네. 언제 쓰고 있어 이거를? 차원 통로는 썼으니까 필요 없고요. 버리죠. 아이템이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슬슬 에드윈도 바뀔 것 같고. 그런 말 하지 마. 나좀 끊게 해줘, 이제 슬슬. 아, 이 미친 새끼. 너 그렇게 되면은 재미없어? 올 거냐? 올 거야, 말 거야, 빨리 온다. 너 손절이야, 그럼? 손절이야, 너. 말 걸기 전에 내가 먼저 보내는 거야. 보호의 망토랑. 별로 가진 것도 없어, 얘. 전판갑. 전판갑 팔자. 아무것도 안줄 거야. 빨개 벗고 다녀. 건방진 녀석. 퀘스트도 없는데 건방지게, 이씨. 헤어지는 거 좋을 것 같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마지막으로 기사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지 보고 그러고 방종을 하죠. 귀중한 뚜껑. 슬롬이 없어. 이건 팔아도 되는 것들이고. 가자. 야, 사인파 떼겠. 자, 다시 기사단 본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은 켈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켈돈 위치까지만 확인했고, 켈돈 다시 껴도 되겠어? 멤버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서 웨슬리한테 물어보죠. 나 켈돈이랑 친목질해서 켈돈이 약간 이제 소개해주는 형식일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닌가 보다. 저 무한교단 저 교단 퀘스트 깨고 명성을 쌓아서 들어가겠다고 한번 해보죠. 배우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오도록 하게. 아,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교단 퀘스트 깨고,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는 이제 교단 퀘스트 깨고, 이번에 말로 팔라딘 퀘스트를 받아서. 너무 지지 끈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이따 밤에 뵙겠습니다. 뿅!